하는데 왜 그래? 그래도 밥상이 되든 어떡해. 다른 거 밥 줄까? 밥 줄까? 어, 알았다, 알았다. 밥 먹으러 가자, 밥 먹으러 가자, 밥 먹으러 가자. 사료가 아니잖아요. 네, 사료 아니고 밥이에요. 얘는 뭐 고국물도 싫어하고 맹물에 대해 밥 말아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. 반찬도 없이. 자,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. 숨도 안 쉬고 먹어, 숨도 안 쉬어. 숨을 좀 쉬고 먹어. 기계 같네요, 기계. 며칠 굶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밥을 흡입하는 녀석. 아이고, 알았어. 개니까 개지 말아. 소리가요. 밥도 터치는 상태 태세인데 우와 눈 깜짝하사이 요런하고 강정맞게 밥을 먹어 치우더니 패스트로 돌린 영화 패스트로 돌린 것 같아요. 예, 예, 바로 반응 온다. 아이고 먹자마자 살짝 실례를 한 사람 훌륭한데요. 그래도 이뻐 죽겠어. 그래도 이쁘세요? 네. 똥도 어떤 데 얼마나 이쁘게 싼다. 어떻게 싼데? 토끼 똥꼬치다 할 때가 있어. 그때 얼마나 이쁘다. 아이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신 아주머니. 그런데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. 저 사연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우울증도 좀 심했고 이제 항상 신경성이 좀 심해요. 근데 이제 사랑이를 우연히 시장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 불쌍하다고 데리고부터 새끼 때부터 사랑이를 살뜰히 돌보며 키웠다는 아주머니. 녀석을 키우고 돌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. 엄마도 대화를 꼭 둘이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되게 이뻐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많이 없어지고. 사랑이는 오리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. 오리 맞아? 응? 얘가 오리가 맞아요? 왜요? 오리 안 같아 보이세요? 응, 뭐 이렇게 또 나하고 같이 살으니까 뭐 꼭 애기 같아.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. 사랑아 일로 와. 녀석을 왜 부르나 했는데 어라? 아이고 발톱에 곱게 매니큐어를 발라주신다. 엄마도 발라요? 사랑이 발랐으니까 엄마도 바르고 색깔도 핫핑크. 아이고 색깔 한번 곱네. 커플이네요. 이 색깔 참 좋아하길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이거 바르고 똑같이 발라. 아이고 사랑이와 뭐든 함께하고 싶은 아주머니. 돼요. 녀석과 똑같은 색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내심 뿌듯해하는 모습인데. 어머니랑 똑같네? 네, 똑같죠. 나. 뭐 하는 거야? 별나 아주 진짜 유별나 아주. 사랑이 밖에 몰라 아주. 너랑 뭐 사랑이랑 똑같냐? 사랑이가 더 이쁘지, 그치? 아휴, 누가 뭐래도 사랑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단지다. 유난히 따뜻했던 그날 오후. 집 밖으로 나온 아주머니와 사랑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. 저 목엔 뭐죠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예, 우리 사랑이 데리고 산책 좀 나가려고요. 산책이요? 예. 뒤뚱뒤뚱거리며 아주머니 뒤를 잘도 따라가는 녀석. 그런데 쫄래쫄래 열심히 쫓아가던 사랑이가 갑자기 날았다. 3m 이상 나는데요. 산책이 부러지니까 날아가네요. 그러니까 날아가요. 뭐 떨어지면 막 날아와. 야, 그 신통한 모습에 지나가던 주민들 녀석을 만져보려 하지만 이리 와봐. 너는 왜 몰라? 왜 도망가? 아이고 콧대 높은 사랑이. 따라가는 거예요.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머니를 따라가기 바쁘다. 아이고, 아이고 숨차. 아이고 숨차 숨차. 우리 숨 넘어가요. 같이 좀 가요. 같이 좀 가요. 강아지 같이 막 따라 나가.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? 귀여워. 나 그거 좀. 동네 스타 사랑이의 등장에 일대가 시끌시끌해졌지만 아니에요. 녀석의 관심은 그저 아주머니뿐이다. 아이고 오리궁뎅이를 실룩실룩거리며 뒤를 따르는 모습이 다시 봐도 심통한데. 그렇게 한 바퀴 산책을 끝내고 돌아온 사랑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뒤도 보지 않고 어딘가로 향한다. 녀석의 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정수기야. 목마른가 봐요. 네.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정수기를 구리로 연신 쪼기 시작하는 모습. 진짜 빠르네요. 정수기를 왜 쪼는 거예요? 그 물이 나오니까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 뭐 쪼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저런다니까. 아하, 두드리면 물이 나올까 연신 정수기를 쪼는 사랑이. 물 달라는 거죠, 엄마한테. 물 먹고 싶었어. 물이 먹고 싶었어. 물이 먹고 싶었어. 묻는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꽥꽥거리는 녀석. 그렇게 먹을까요? 대접 가득 물을 받아서 주자. 어이구 뜨겁 물을 마시는데. 야, 그 소리 한번 요란하다. 진짜 맛있게 먹네요. 어이구, 이게 왜 이래요? 난 물 먹는데 귀찮게.